만진 선수 인내심이 강한 선수입니다. 네. 다른 선수 같으면 시리에 빠져가지고 오늘의 이 기회를 못 잡았을 텐데 네. 꾸준한 참을성 있는 건 높이 평가합니다. 네. 지금 이 김한진 선수는 오늘 개차량에서 300g 정도고 네. 오히려 프로레스는 엄청났죠? 1kg가 부족됐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47kg 900. 네. 네, 자스트 1kg를 지금 지나치게 감량했어요. 네, 한계 체중이 48.98kg. 네. 이렇게 볼 때 너무 체중 조절을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선수 소개. WBA 주니어 프라이급 선수 권챙 발전 선수 소개입니다. 챔피언 페드로 프로레스 21전 15승 4KO 승 6패 WBA 주니어 플라이급 1위 48kg 600g 극동중앙 프로모션 초선 김환진 도전자 1위 김환진 네 드디어 찰스 하세트 주심 두 선수를 불러내세웠습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매치를 네. 그 전호영 매니저, 예. 네. 김정수 관장, 참 힘든지 네. 트레이너. 네. 부심 알렌 다니엘, 푸에르토 리코, 그리고 파나마의 여자 부심, 에마 우르나가. 네, 지금 이 도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소개를 해드리죠. 26살, 30살. 김한진 선수가 4살이 어립니다. 키는 2cm가 프로레스가 큽니다. 네. 네, 주심 찰스 하세트 소개. 알렌 다니엘. 알렌 다니엘. 여기 보시면 파나마의 에마 우르나. 네, 여자 부심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남편이 전 프라이급 챔피언입니다. 파나마. 그래서 남편도 하신데 드디어 몸을 졌습니다. 유회장 김한진 선수. 네. 몸을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김한진 선수가 아주 그 발놀림이 좋군요. 오늘. 네. 그리고 이 묵직한 표정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는 몸놀림이 좀 많습니다. 네. 롱훅을 넣어보는 김한진 선수입니다. 네. 저건 뱅킹이죠. 네. 허리를 서서히 좁혀갑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김한진 네 롱훅 넣어봤습니다. 초반보다 후반이 강하다는 프로레스 김한진 선수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네 몸을 놀려보는 프로레스 왼쪽 오른쪽으로 김한진 표정 네 왼쪽 훅 넣어봤습니다. 지금 이 김한진이 롱훅을 넣는데요. 네. 이 롱훅은 상대방의 그 숏펀치를 허용할 우염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 김한진 선수가 몸놀림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좀 우리가 주의할 건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편 여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무표정 구식겐 요코 네. 13차 방어를 했던 구식겐 요코를 물리쳤다는 네. 이런 하나의 관록이라도 네. 보일 듯 말이죠. 네. 묵직한 표정으로 네. 묵직한 표정으로 지금 한 발 발 다소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버치 없으나 왼쪽 쭉 뻗어봅니다. 김한진 왼쪽 오른쪽 오늘 날씨가 덥기 때문에 김한진이 너무 많은 몸놀림으로 그렇죠. 피로를 일찍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안 되죠. 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날씨를 좀 감안해서 네. 몸놀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왼쪽 스트레이를 쭉 뻗어보는 김한진 탐색전입니다. 지금 입체 여지 없는 관중들 숨죽이게 하고 있는 이런 경기입니다. 지금 부채질도 있고 말이죠. 네. 한 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링 한복판 마지막 그러나 왼쪽 롱훅 넣어보는 프로레스 탐색전입니다. 한 가지 김한진이 너무 몸을 많이 놀려서 피로가 일찍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링 한복판 네 거리를 좁혀가는 프로레스 왼쪽 쭉 뻗어봅니다. 유례전 탐색전 관중도 숨을 죽이고 조용한 가운데 다시 한 발 발 다가서고 있는 김한진 영리하다는 김한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왼쪽. 에이, 왼쪽 훅을 여러 번 넣는데 거리가 맞지가 않아요. 네, 그거는 너무 사정 밖에서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미스프로 사정 거리 밖에 펀치가 너무 많아서는 네. 좀
관대 내쇼 번째로 올려치기 그리고 해봤던 김한진 선수가 상대방의 그 주먹이 날카로 떼는 것보다도 그 부지런한 선수다. 주먹이 네. 많이 나온 선수이기 때문에 사정거리에 붙이면 불리하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왼쪽 훅 가볍게 때렸습니다. 김한진의 가볍게 왼쪽 훅 때려봤습니다. 다시 허리를 좁혀갑니다. 공대에서 1회전 끝났습니다. 신신 파스 에이스 침대 협찬입니다. 네, 이제 2회전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아주 그 묵직한 표정으로 1회전을 프로레스가 맞이했는데 김한진으로서는 너무 그 미스프로 허치는 네. 펀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김한진 선수 탄색전이기 때문에 네네. 사정 발이 밖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네. 저 참패는 손을 안 냈습니다. 네. 네, 상대방 그 정찰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날씨가 워낙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네. 너무 몸을 많이 놀리게 되면 네, 참표원이 지금 스피드를 네. 냅니다. 한 네.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는데 네. 저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네, 90개는 요구하고 할 때에도 8회전까지는 좀 눌리는 듯 했는데 8회 위에 12회까지 예, 우세했다고 합니다. 네. 12회 KO로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채점이 넉점을 다 앞서고 네. 네, 쇼펀치로 양국을 넣어보는 프로레스 다시 네 바닥으로 넣어봤습니다. 다시 링한 부분에서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완투 끊었습니다만 서로 이마를 맞대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두 선수 2회전 김한진 왼쪽으로 돌면서 그러나 오른쪽 흥 놓고 있는 프로레스입니다. 잘 피하는 김한진 네 몰고 있는데요. 네 슬쩍슬쩍 모으면서 오른쪽 흙을 넣는 네 참편이 저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왼쪽 펀치를 슬슬 몰면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넣는 네. 이런 모습인데요. 김한진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네 왼쪽으로 서서 피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 발발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것은 프로레스. 네, 열전이 좀 벌어졌는데요. 네, 2회전에서 열전이 탐색전이 이제 끝나고 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레스 라이트 바드로 두 번 넣습니다. 김한진. 김한진은 오히려 얼굴만 노리고 네, 프로레스는 바드 배쪽을 노리는 네, 왼쪽. 리얼판 네 왼쪽 걸면서 오른쪽 공 넣기 직전 김한진 자, 프로레스 왼쪽 헛들을 만은 두 선수입니다. 함색전이 끝나고 열전이 벌어지기 시작입니다. 리얼판 왼쪽 눈이 언저리가 벌게진 프로레스입니다. 네. 김한진 선수 네. 체력 소모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뛰기 때문에 네. 네. 아 왼쪽 눈이 찢어진 네, 프로레스 네, 네. 네. 왼쪽 셔펜스 네. 네 계속 놓고 있는 김한진이 좋은 찬스 맞이했습니다. 네. 다시 왼쪽 네. 공 놓고 있는 김한진입니다. 네. 왼쪽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프로레스 왼쪽 역시 왼쪽 스트레이트 잘 맞았습니다. 머리를 좁혀갑니다. 네 접근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레스가 아마 속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부상 때문에 속전속결로 나올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왼쪽 스트레이트 김한진 다시 머리를 좁혀갑니다. 안면 가까이 되면서 프로레스 접근전 그나 빠지므로 라이트 홈 놓고 있는 김한진 머리를 좁혀갑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왼쪽 훅 프로레스에 맞는 두 선수 헌치면에서 김한진이가 2회전에서 약간 우세 다시 허리를 좁혀합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땀을 흘리면 후반에 가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다시 왼쪽 눈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프로레스입니다. 김한진 선수 왼쪽 오른쪽 몸물림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손모양 안고 이렇게 끌린 합산입니다. 2회전에서 왼쪽 눈이가 찢어지고 네. 그리고 김한진이가 좀 적극전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죠. 근데 펀치의 강도는 참편이 네. 한수 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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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진 펀치가 좀 흐트러지는 펀치면은 네. 이 프로레스는 모아지는 펀치를 네. 보이고 있군요. 네. 네. 집중력이 네. 있는 겁니다. 3회전 접어들었습니다. 아, 네. 적극적으로 네. 나오는데요. 나오네요. 네. 네. 역시 눈이 부상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왼쪽 올려치기입니다. 허리를 좁혀버린 프로레스입니다. 챔피언 프로레스. 다시 롱홍 놓고 있는 프로레스. 그러나 왼쪽 오른쪽으로 잘 피하고 있는 김한진. 네. 네. 왼쪽 훅 엎어 놓고 있는 프로레스 계속해서 한 발 발타서 오고 있는 프로레스 따라 김한진 여유있게 왼쪽 오른쪽 잘 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훅 놓고 있습니다. 여유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발 발타서 오고 있는 프로레스 왼쪽 첫 번째 넣어봅니다. 다시 롱 훅 아 이번에는 김한진이가 좀 맞았는데요. 네. 참편이 저거 주도권을 네. 잡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이제 네. 벗어날 것인가 네. 김한진으로서는 김한진 네. 선수 상당히 어려움 있는 건 줄아야 됩니다. 네. 3회전 네. 점점 열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왼쪽 공 넣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공 넣고 있는 프로레스입니다. 왼쪽 공 아, 너무 허치는 그 횟수가 많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김한진은 아직 자신 있는 표정을 못 읽을 수가 없어요. 네네. 참편은 지금 무게 있는 것들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한진 선수로서는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헛펀치를 날림으로써 몸에 좀 피로, 네. 입을 다물고 있는 굳게 다물고 있는 프로레스 네. 아니겠어요? 네. 조금 대조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3회전입니다. 열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발발 다하고 있습니다. 김한진이가 너무 김한진이에게 의식하고 마주들어 치고 왼쪽 피투성이 아 양쪽 눈이가 찢어졌군요. 네네. 프로레스가 양쪽 눈이가 네. 다 찢어졌습니다. 김한진 선수 포인트를 착실히 따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계속 프로레스, 몰아붙여도 좋겠네요. 네. 프로레스 네. 오른쪽 네. 눈도 찢어졌습니다. 네. 아, 예. 부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네네, 못한군요. 고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레스가 네. 속전을 벌일 텐데요. 그렇죠. 김한진이 조금 네. 그 속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머리를 좁혀가고 있는 프로레스입니다. 왼쪽 펀치 다시 계속해서 접근자들을 기다리는 김한진입니다. 다시 한 발 발. 네. 김한진의 표정으로는 좀 필요한 기색인데요. 네. 그러나 입을 꼭 다물고 있는 프로레스입니다. 네. 자, 눈을 펴서 왼쪽! 5번에 히트입니다. 다시 마리브로 레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5번. 네. 다시 뛰어났습니다. 3회전에서 여전히 레포즈 벗고 있습니다. 김한진이가 오히려 그 속전속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공을 해서 3회전 되었습니다. 이량약품 동해양도 격탄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회전 접어드는데요. 네. 프로레스가 오른쪽 눈마저 찢어주고 또 김한진이가 적극전법으로서 조금 그 프로레스가 3회전에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까지 네, 있었는데 3라운드는 착실히 네.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4회전에서 열전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양쪽 눈위가 찢어졌기 때문에 네. 프로레스는 아마 회전을 좀 단축시키려고 할 그렇죠. 거고 예. 김한진은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왼쪽 훅. 네. 그동안 착실히 훈련을 했던 김한진 아주 네.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4회전 짧은 완투 공격을 했으면 늦게 네. 들어가겠는데 네. 그거를 좌우으로 또 옛날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네. 지금 라이트 스트레이트 가볍게 넣어보는 김한진입니다. 머리를 좁혀갑니다. 왼쪽 훅 라이트 훅 넣고 있는 약간 머리가 멀어서 공을 때려 레프트 스트레이트 다시 왼쪽 공 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드는 프로레스 왼쪽 공 넣고 있습니다. 다시 롤 공 넣고 오른쪽 공 넣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공 넣습니다. 다시 왼쪽 공 넣습니다. 이번에 레프트 롤 다시 머리를 좁혀갑니다. 그러나 이때 본질기에 관중들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오른쪽 네 뭐 불은 붙었습니다. 네 접근전입니다. 4회전에서도 우세한 공격을 받고 있는 김한진 다시 왼쪽 흔들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작전이에요. 네 네 이제 체력만 뒷받침이 되면 그렇죠. 되겠는데요. 네 머리를 네, 지금까지는 우세한 공격을 덧붙고 있어요. 네. 네 김한진 선수 왼쪽 홈. 네 다시 왼쪽 홈. 아, 김한진이가 왼쪽이 좋군요. 네. 다시 허리를 좁혀갑니다. 자, 상대방 한 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90개 요구로 12회 키우로 물리쳤던 프로레스 김한진 선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 눈이가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프로레스 다시 롱홍 넣습니다만 김한진 다시 오른쪽 홍 넣습니다. 다부진 체격 영리한 머리 다시 오른쪽 한 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왼쪽 홍 넣고 있습니다. 리딩 펀치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네네. 리딩 펀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거리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리를 좁혀갑니다. 마리브로 왼쪽 완투 스트레이트. 네. 강하게 넣습니다. 네. 이 프로레스가 주먹이 말을 안 듣는군요. 말을 안 들어요. 네. 다시 한 발만 네. 다가서고 있습니다. 4회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초. 다시 거리를 좁혀갑니다. 김한진이 역습 공격이 주요하고 있어요. 네, 한 발발 다가서고 있는 지금 김한진 허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한 발발 다시 왼쪽으로 돌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한 발발 다가서고 있는 네. 김한진입니다. 프로레스 네, 공 울려서 4회전이 끝났습니다. 에이브하 소약품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한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 그렇죠. 아주 작은 타자니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가 직할 시민 지금 근심만에 만에 만 명이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경주 울진 뭐. 네네. 한결같이 말이죠. 한마음이 돼서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만 명이 가까운 관중들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청와 단결될 때는 증거입니다. 네, 아주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가지 김한진 선수가 지금까지 네. 4회전까지 네, 몸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네, 한 가지 걱정이란 몸을 좀 많이 눌려서 네. 피로가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말이죠. 네. 5회전 다시 허리를 좁혀갑니다. 지금 김한진 선수로서는 용기 백배입니다. 그렇죠. 네, 왼쪽 훅 놓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누누이가 네. 한 발로 오른쪽 훅 넣습니다. 다시 왼쪽 훅 넣고 있습니다. 역시 가득 실력이 프로로 1급 정도입니다. 아마로는 한 1, 2단 정도. 네. 영리한 그 김한진이가 네. 지금까지는 경기를 아주 좋게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만 명에 가까운 이 팬들 네. 한마음이 돼서 열렬히 응원하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네. 참편이 아직 실마리를 못 풀고 있어요. 네, 지금이 초조하죠? 네, 상당히 네. 초조했습니다. 네, 양쪽 눈인데, 왼쪽 후, 오른쪽 후, 놓고 있는 김한진입니다. 네, 머리 불어 놓고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프로레스입니다. 정말 김한진으로서는 얼마나 네. 오래 기다렸던 참편 벨트인가 느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싸우고 있는 김한진 선수입니다. 기회가 서너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유산됐던 도전이 그렇죠.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김한진 선수가 끝까지 잘 싸울 것인지. 네. 네, 왼쪽 훅 놓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왼쪽 훅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영리하게 불어나가고 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아주 4연파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착실한 득점을 쌓고 있어요. 네. 프로레스로서는 네. 네.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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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훅 이번에 프로레스가 때렸습니다. 다시 적군전 노리고 있습니다. 프로레스 형태는 연속타 네.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프로레스 선수는 일직선으로 저돌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스텝을 좌우로 밟아주면 무난히 열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좀 대비겠죠. 네, 네, 네. 네. 김한지 선수가 그걸 영리하게 잘 풀어나가고 네. 있어요. 그동안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다시 왼쪽 훅 놓고 있습니다. 네, 한복판 다시 허리를 쭉 네. 한 넣고 네. 라이트 훅 넣는 김한진입니다. 아주 재치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왼쪽 훅. 네. 오른쪽 합니다. 왼쪽 훅. 히트. 힘이 다하는 데까지 가야지. 네. 무리하게 가선 안 되겠어요. 네. 네. 다시 왼쪽 훅 넣고 있는 김한진 선수. 다시 왼쪽 훅 넣고 있는 김한진. 왼쪽이 김한진 오늘 좋습니다. 선수가 지금 빈자리를 벽으로 때립니다. 네. 오해전 끝났습니다. 네. 주식회사 진로 한국약품 협찬입니다. 네. 후반에 강하던 프로레슬입니다. 후반에 강하기 때문에 네. 김한진이가 앞으로 그 힘의 그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네, 부스케뇨코와 싸울 때도 5라운드까지 2점을 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갈수록 저 경기가 좋다는 프로레스 네. 과연 김한진이가 네. 이 힘만 그렇죠. 끝까지 뒷받침이 안배만 된다면 네. 지금까지 영리한 작전을 구사한다면 뭐 네. 참편 획득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그 연속타 구속에 네. 몰린다든가 네. 네. 거리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왼쪽 훅 약간 다리가 흐트러질 듯 했는데요. 이건 밀렸습니다. 네. 네. 둘이 서로 밀릴 뻔했습니다. 네. 지금 땀이 많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 훅 넣었습니다. 6회전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왼쪽 훅 거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빨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다시 왼쪽 어디 그럼 놓친다. 왼쪽 훅 놓고 있는 김한진 홍홍 넣습니다. 소리들이 많은 두 선수입니다. 다시 왼쪽 훅. 다시 아파. 네, 저런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연탄 맞으면 안 네. 됩니다. 위험스럽습니다. 네. 가장 능한 것이죠. 연속탄데요. 그렇죠. 저걸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저 선수는 다재다능한 벤치가 네. 나옵니다. 네. 저 보세요. 백포 네, 공격. 네, 안면 공격. 네. 네. 다시 한 발 밟아서 오이는 지금 프로레스입니다. 6회전 접어들어선 프로레스가 펀치를 몇 번 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강한 펀치. 프로레스 다시 왼쪽 아디브로 놓고 있는 김한진 다시 왼쪽 아파 왼쪽 네, 맞습니다. 네, 연타를 넣는데 힘이 좀 네, 약하군요. 좀 부족됩니다. 네, 왼쪽 훅 네. 체중이 얹힌 펀치가 네. 못 나가고 있네요. 네. 역시 날씨가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김한진 선수로서는 이걸 감안해서 끝까지 잘 싸울 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파 왼쪽 한 짧았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네, 이번에는 가볍게 얻어맞는 프로레스입니다. 챔피언 프로레스 김한진. 아, 이 장갑을 왜 내렸을까요? 약간 귀여운.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또 내리는데 장갑을. 네, 네. 저게 김한진 선수가 끌어들이는 작전 유인도 되겠습니다. 네, 유인 작전이면 좋겠는데. 안수스레이크를 던지려고. 네. 네. 유인 작전이면 좋은데. 체력이 딸려서 내린다면 걱정되죠. 네,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네, 역시 날씨 관계이기 때문에 네. 체력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왼쪽. 네, 6회전. 네, 거리가 잘 맞지 않은 김한진 6회전에서 프로레스가 6회전에서 몇 대 때렸습니다. 다시 거리를 좁혀가는 프로레스입니다. 왼쪽으로. 김한진 선수 네. 그 힘이 지금 상당히 걱정됩니다. 네. 네. 지금 수세에서 허덕이는데 네. 네. 빨리 이 눕혀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이 자세가 이 프로레스는 안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네. 네. 처지 일관. 네. 네. 똑같은 자세인데요. 네. 똑같은 자세입니다. 네. 오울려서 네. 6회전 끝났습니다. 서주우유 대한 중해지역 협찬입니다. 김한진 선수가 5회까지 리드했던 것을 6회에서 까먹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는 앞서갔는데 네. 네. 6회전에서 조금 힘이 달리는 네. 이런 그 걱정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저 선수가 원체 영리한 선수니까요. 네네. 좀 두고 네. 봐야 되겠죠. 네, 한 라운드를 쉬는 라운드로 잡을 네. 수도 있습니다. 네, 7회전. 저렇게 자꾸 도망만 가면은 장편이 네, 지금 사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네. 아, 벽구를 네. 맞았어요. 벽구. 네. 아, 네. 지금 그 네. 사복구 급소를 맞았어요. 네. 사복구 자 급소를 맞았어요. 급소를 맞았어요. 저런 네.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되면 반칙입니다. 네. 주심이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경기가 속행 못 됐을 때는. 네. 급소를 맞았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아, 여기서 급소를 맞았어요. 네. 네. 아, 네. 하복구입니다. 네, 하복구. 아, 저 급소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예, 예. 네. 네. 아주 정확하게. 예, 예. 네. 아, 이게 조금 더 쉬지 않으면 네. 안 될 텐데요. 상당히 김한진 선수 위기입니다. 네. 급소를 맞았기 때문에. 네. 네. 불리한 상황입니다. 7회전에서 급소를 맞았는데요. 네.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네. 아주 네, 맞는 걸 여실히 네.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반추. 네, 이누님도 반추. 머리를. 네, 왼쪽을 벗고 있습니다. 네, 인간님을 다행합니다. 네, 왼쪽을 벗고 있는 김한진입니다. 네, 원투 선수 중에 가장 영리하다는 김한진이기 때문에 네,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걱정이 되는군요. 네, 네. 급소를 너무 세차게 맞았어요. 네, 후유증이 네, 있을 겁니다. 네. 아, 지금 눈의 부상이 아, 눈에 큽니다. 부상이 너무 큽니다. 지금 이 주심이 말고 찰스 하세 피스가 링타카에게 눈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저거는 링타카의 권한으로서 저 시합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끌링 닦다기 때문에 많이 봐주고 네. 있습니다. 이럴 때 말이죠. 좀 네. 쉬어야 되겠죠. 김한진 네. 급소를 맞았기 때문에 네. 좀 쉬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상대방이 이제 네. 네, 계속해서 던집. 네, 계속해서 던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김한진 던진. 다시 왼쪽 흥 놓고 있습니다. 다시 머리를 좁혀갑니다. 김한진 정말 작은 꽃처럼 맺습니다. 네, 흥 네. 이렇게 놓고 있는 김한진. 네, 왼쪽 훅 계속해서 한 펀치 놓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레스는 완전히 피투성입니다. 그렇죠. 왼쪽 훅 김한진 선수 저 눈을 노려야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훅 네. 놓고 있습니다. 길을 봤습니다. 네. 네. 여기서 몰아붙여야 네, 됩니다. 왼쪽 훅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펀치 놓고 있는 김한진 작은 타장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다시 왼쪽 훅 놓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훅 계속해서 김한진 선수 왼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김한진 선수 사기가 올랐어요. 네. 예. 머리를 좁혀갑니다. 네. 있는 힘을 다해서 머리를 좁혀갑니다. 다시, 아, 네, 고통스러운데. 예, 예. 다시 왼쪽 훅, 왼쪽 놓고 있는 김한진. 지금, 네, 하세트 씨 다시 중단시켰습니다. 다시. 경기 재개. 김한진. 이제, 훅, 훅 놓고 있습니다. 비투성이 프로레스. 도전을 면치 못하십니다. 아, 지금 이 피가 말이죠. 흐르는 그렇죠. 아니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 그럼 뭐 보이는? 김한진,
보내고 있습니다. 탭입니다. 경기 중단시키는데요. 경기를 좀 중단시키는데요. 못할 네. 것 같습니다. 아, 7회전입니다. 네. 아, 지금 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 같이 6회전까지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네. 네, 김한진 선수 기대 이상의 훌륭한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시합을 속행시키고 지금 머리를 너무 수그리지 말라고 네. 주의를 시켰습니다. 네, 김한진 선수 네. 네. 다시 왼쪽으로 좋았습니다. 김한지 선수 한 발발 롱홍 놓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돌면서 김한지 선수 잘 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아파칸 놓고 있는 롱홍 올려서 7회전 끝났습니다. 네, 챔피언 프로레스 보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왼쪽 훅이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 같은 경우죠. 왼쪽 잘 맞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챔피언은 시야가 지금 가려있기 때문에 네. 연타 놓고 있습니다. 왼쪽 후 다시 아이쿠 5번에 연타 왼쪽 후 네, 아주 서너 번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계속 연타 투여하고 네. 있어요. 네. 소프 브로를 네. 많이 구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입초에 여지 없는 관중들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만진 선수 잘 쏴들어 연결합니다. 저는 속사포 같은 쇼프로를 날려야 됩니다. 네. 네, 챔피언이 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다시 빠지고 그리고 중심을 완전히 헝적거리고 있어요. 프로레스가 네. 네. 눈의 부상 때문에 네. 자꾸 안면을 가리는군요. 네. 네. 이것도 랩토 머리를 조배합니다. 랩토 훅 넘어갔습니다만은 머리가 미치지 못한 펀치입니다. 김만지 선수 사기 드높습니다. 김만지 선수 사기가 드높습니다. 왼쪽 훅 다시 거리를 조배하는 김만지 라이프 랩토 다시 머리를 좁혀합니다. 마지막으로 랩톡 놓고 있는 김한진 완투 다시 완전히 무더위를 이겨주는 이런 그렇죠. 좋은 경기입니다. 네. 네. 시원한 펀치 다시 랩톡 넣습니다. 네. 다시 랩톡 챔피언 이깁니다. 네. 네. 흔들리고 있어요. 아주 연타 노라부침은 지금 침몰시킬 직전에 있습니다. 네. 라이톡 놓고 네. 있습니다. 김한진 선수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랩톡 다시 라이톡 이렇게 직전 이 말을 맞댈 듯 네. 90%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네. 다시 왼쪽 훅 놓고 있는 김한진입니다. 다시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힘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김한진 머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네 눈의 부상 네. 얼굴을 자꾸 가리지 네. 않겠습니까? 완전히 뭐 피로 물들었습니다. 네. 8회전 결정타가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시 왼쪽 훅 거의 결정타가 나옵니다. 왼쪽 오른쪽 놓고 있습니다. 8회전에서 정확히 라이프 훅 깨끗하게 랩프 훅 놓고 있는 김한진 입추 여지없는 관중들 지금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한진이 갈고 닦은 완투 스트레이트가 네. 지금 나올 만한데 그게 네. 안 나오고 훅만 나오고 있어요. 네. 아쉽네요. 네. 네. 8회전 다시 완투 스트레이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전 움직이게 밀어붙이는 지금 김한진입니다. 좋은 경기 보이시고요. 김한진 머리를 좁혀갑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에서 8회전 끝났습니다. 조선무약 첫판입니다. 챔피언 코너에는 마스크 조심하고요. 주치의하고 네. 가서 봤는데요. 네. 네. 네, 9회전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네. 네, 8회전에서 일방적으로 네. 몰아붙였던 김한진 그렇죠. 과연 9회전에서 네. 어떤 주먹으로 한번 날릴 것인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산체스 마네자가 상당히 걱정된 표정이 지금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 아마 프로레슬에서는 속전으로 계속해서 나오려고 애쓰는데요. 네, 몸이 말을 안 듣고 안 듣죠? 있습니다. 중심을 네. 못 잡고 있고 네. 호적거려요. 왼쪽 훅, 아, 네. 이마가 계속 부딪힌다고요. 노닥기, 네. 너무 수그린다고. 네. 네. 프로에서는 저럴 수가 있는 겁니다. 키가 충분히. 작고 그랬기 때문에 네. 155cm의 단신 네. 아니겠습니까? 파세트 네. 주심이 조금 일방적으로 보는 감 있네요. 네, 거리를 좁혀갑니다. 9회전 왼쪽 프레스 선수는 표정은 처음과 시중일관 같습니다. 네, 김한진 선수 지금 늦고 주고 있는데
체력전으로서 젊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패기로서 맞서 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네. 네. 예, 김한진 선수가 왼쪽 호흡이 계속해서 네. 적중하고 있습니다. 왼쪽. 네. 재벌 많이 던져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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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펀치. 네. 다시 반으로. 다시 접근전 노리고 있습니다. 왼쪽 훅. 머리 랩도 훅. 놓고 있는 김한진 선수입니다. 재벌로서 눈을 또 네, 크게 부셔놓아야 됩니다. 네. 머리를 쫓아오는 김한진 네. 선수입니다. 네. 눈을 노려야 됩니다. 네. 단발이지만은. 네. 왼쪽 오른쪽 훅. 다시 오른쪽 훅. 김한진 선수 아주 영리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아, 영리합니다. 네. 다시 네. 왼쪽 훅. 영리하고 화랑의 네. 후에답게 네. 정말 화랑도 정신을 네. 100% 발휘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재주 있게 지금 네. 이래서 네. 작은 화전이라고 하고 네. 네, 영리합니다. 머리를 적격하는 김한진 선수입니다. 후회전에서 그러나 항상 걱정했듯이 네. 사이드 스텝 너무 몸을 많이 쓰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네. 있어요. 근데 연습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면 다행이죠. 합니다. 그러면 네. 다행이에요. 네. 네. 머리를 적격합니다. 입추의 여지 없는 관중들 네, 스피드 있는 육상 선수에 해당하는 스피드 있는 로드옥을 네. 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그게 주요하고 왼쪽, 왼쪽. 네, 9번에 연타. 네. 네, 연타 왼쪽으로 돌면서 네,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네. 지칠 줄 모르는 네. 김한진 작은 탱크입니다. 작은 탱크 머리를 좁혀갑니다. 다시 왼쪽으로 네, 몸 놀리고 보니까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남아있습니다. 네. 저 서울운동장을 30바퀴씩 아침에 뛴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네, 링 한번 머리를 좁혀갑니다. 후회전에서 좋은 경기 보여주는 김한진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20초 한자 20초 잘 피했습니다. 재빨리 잘 피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격 왼쪽 후 아주 왼쪽 후 아주 약게 경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눌립니다. 네, 몰았습니다. 않습니다. 다시 왼쪽. 오, 올려서 구해줘. 네, 10회전입니다. 이제 네, 9회전 뛰는 걸 보니까요. 네. 힘이 용서선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걱정했던 것이 네.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겠군요. 아, 지금 저 장갑끈이 예, 풀렸죠? 장갑끈이 너무 묻었기 때문에요. 예, 저 반창고가 늘어졌습니다. 네. 네. 경기 네.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대구 지방의 기온이 35도 9분 네. 그리고 실내 온도는 큰 40도 가깝다는 네. 일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아주 선수들 정말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는 네. 경기입니다. 10회전 왼쪽 훅 아주 그 김한진이 왼쪽 훅이 좋아졌어요. 네. 다시 떨어지면서 꼭 붙었다 떨어지면서 붙었다 하면서 펀치를 넣고 있는 김한진 선수입니다. 이달 들어서 참 스포츠에 좋은 그 승전보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과연 오늘도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네, 몇 회전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간다면 김한진 선수는 좋은 경기 좋은 결과를 가져올 듯합니다. 그러나 경기를 끝까지 봐야 되는 것 김한진 선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조금 10회전에 와서 조금 쉬는 네. 라운드 같습니다. 네. 다시 네. 오른쪽 왼쪽으로 여유있게 돌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여유있게 돌면은 그렇죠. 프로레스가 이 거리를 잡지 못하죠. 네. 시야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네. 중심 없는 권투를 하고 있어요. 네. 저 착실한 챔피언이 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네. 있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 거리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맞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시 거리 좀 먹으면서 왼쪽 김한진 도전자의 영리한 그 작전이 주요하고 있다는 네. 증거입니다. 이번에 이마를 얻어맞았습니다.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은데요, 김한진이가. 네. 불의에 이마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좀 정신을 네. 차려야 되겠죠. 네, 오른쪽, 왼쪽으로. 네, 거리를 좁혀갑니다. 네. 완투! 세 번에서 세 번 때리고 두 번 맞았습니다. 네. 20초 공격하고 20초 쉬어도 좋습니다. 네. 프로레스 선수에겐 거리를 줘선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잡거나 떨어져야 됩니다. 다시 머리를 좁혀가고 있는 지금 김한진 선수 몸을 많이 후들르고 있는 지금 프로레스입니다. 다시 왼쪽 돌면서 네, 이 프로레스가 거리를 맞추기가 아주 어렵군요. 네, 네. 네, 앞으로 40초
최전 40초 남겼습니다. 빠른 완투를 잡고 던졌으면 좋겠는데. 네. 완투를 해서 왼쪽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 이런 것을 좀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감. 네, 계속해서 잡부터 왼쪽, 오른쪽, 허리. 올라치기 해도 됩니다. 원래 관중들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허리를 쏙 빼갑니다. 아이고! 김만진 선수 물러설 줄 모릅니다. 다시 바디로 아주 여유있게 이번엔 바디로 네, 계속해서 현대 맞고 사업에 때리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10회 전 같습니다. 1회 전 지금 이 많은 관중들 아주 흡족한 표정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10라운드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라운드를 앞서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네네. 3분의 2가 지났는데요. 네. 지금 많은 저금을 하고 있어요. 네. 11회 전 접어들었습니다. 상대방의 거리만 주지 않으면요. 그렇죠. 이, 사실 이 프로레슬은 네. 90개 요걸 생각해서 말이죠. 네. 연타가 가능할 듯 하지만은 네. 김한진에겐 그게 적중이 안 되는군요. 그때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요. 네. 8에서 90개 요걸과 다운이 치명타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런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네. 네.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김한진 선수로서는 네. 조금 더 물러설 줄 모릅니다. 머리를 좁혀 들고 있는 프로레스 다시 왼쪽 반로프 아주 겨냥하듯이 때렸는데요. 다시 머리를 좁혀 갑니다. 찬스 잡았습니다. 네, 아주 깜찍하게 말이죠. 네네. 잘 놓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거리만 안 주면 됩니다. 연타 가능한 프로레스에 거리만 주지 않으면 승차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김한진 선수 왼쪽 오른쪽 잘 피해야 됩니다. 거리를 주지 말고 네 서로 한 대씩 때리고 맞았습니다. 11회 전 왼쪽 다시 오른쪽으로 저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원래치기 네 손해보는 짓은 지금까지 안 하죠. 안 합니다. 한 대 네, 네. 맞고 한 대 때리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점수를 찍고 네. 네. 저거 보세요. 날이 얼마나 무더운가. 네. 네. 저게 반창고가 저게 녹아났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네. 이 경기의 열기 네. 못지않게 날씨가 또 덥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고통이라는 건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보통 때 같으면 36도면 전부 바다로 물로 들로 다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단결된 우리 국민의 총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말씀에 네. 우리 국민이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에 네. 이 선수들도 네. 정말 관중들도 궁금하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진 선수 기대 이상의 잘 쌓아주고 있네요. 네. 다시 오른쪽 훅. 네, 그 순간 포착이 빨라요. 네, 빠릅니다. 네. 네. 왼쪽 훅 다시 놓고 있는 김한진입니다. 그 영리한 고양이 같습니다. 네, 반투 네. 왼쪽 무도리를 시켜주는 펀치가 교환되고 있는 도선 왼쪽으로 김한진 오른쪽으로 시원하게 뛰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왼쪽 흙. 아, 이 끈이 또 풀어지는데요. 아, 이건 뭐 이 무도이가 네, 네 이 거리 조선 안 됩니다. 네, 네 거리 조선 안 됩니다. 네. 다시 왼쪽으로 네 펀치는 풀어냈습니다. 뭐 하세트 주심도 아니 그건 불가한 럭이니까요. 아, 네. 네네 뛰는군요. 이제 그래 뛰어버리는군요. 네. 네. 11회전 열전입니다. 머리를 좁혀갑니다. 다시 왼쪽. 네, 그래서 선수의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것은 아주 유리하게 김한진이가 이끌어. 아주 유리한 거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네. 제가 라톤으로 말하면 38km 왔어요. 네. 네. 네 선두로 왔습니다. 네. 김한진이가 조금 전에 버팅 이 말을 받았다는 산정 감점이 조금 네, 조금 염려되네요. 네, 염려되긴 하고 네.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좋은 경기입니다. 이 말을 받듯 첫 번째는 버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과 이런 김한진 네, 얼굴을 내줄 듯합니다. 오른쪽 왼쪽 뛰고 있습니다. 다시 한방만 더 쏘고 있는 김한진 물러설 줄 모릅니다. 물러설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한방만 더 쏘고 있는 김한진 왼쪽 눈의 양쪽 눈을 부수 김한진 선수 오베이 작전 참 좋네요. 네. 네. 아,
역시 프로레슬러한테는요 네. 저런 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주먹을 미스시키는 작전. 네네. 그 다음에 큰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나갔으면 네. 만족한 경기를 하겠는데 이 프로레슬러의 거리만 주지 않으면요 네. 헌치만 허용하지 않으면 네. 뭐, 그렇죠. 네, 좋은 경기가 되죠. 득점면에서 앞서니까요. 네. 다시 아, 김한진 선수가 열 번째 우리나라 챔피언이 탄생하는 그렇죠. 바로 그때입니다. 네, 네. 네. 아주 한 세트 주심이 네.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은 네. 챔피언이 생명을 잃을 뻔할 정도에 갔어요. 네. 여러분께서 시청하신 바와 같이 네. 지금 만 명이 갖고 온 관중들 환호를 보내는 가운데 김한진 선수 지금 보십시오. 열렬히 환호를 보내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네. 화랑도 정신이 네. 멕시코의 투사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네. 아주 네. 김한진 선수 네.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아, 열 번째 챔피언이 탄생.